정답은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감자가 보관 도중 햇빛을 받거나 보관 기간이 오래되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자 안쪽으로 침투하며 번져나가는데 이 솔라닌 독성은 고온에 익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를 먹고 큰 위험에 빠졌던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감자를 보통 사면 한 박스씩 사서 한 달 이상 보관해두고 먹거든요. 근데 하루는 먹으려고 보니까 껍질이 약간 녹색빛이 돌더라고요. 좀 덜 여물었구나 하고 껍질을 까서 다 쪘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먹고 남은 걸 제가 다 먹었는데요. 아, 그날 저녁에 하부터 마비 증세가 오더니 손발이 막 저릿저릿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당시에는 이러다 죽는 건 아닌지 정말 무서웠어요. 원래 솔라닌은 감자의 싸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도 소량 들어있어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솔라닌이 함유된 감자를 다량 섭취할 경우 솔라닌 중독 증상으로 고열, 두통, 현기증,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전신마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열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삭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요! 감자 같은 나의 모습! 지금부터 감자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위기 탈출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잠깐! 감자는 냉장 보관하지 말고 상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신문지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신문지 덮죠.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를 한 개 넣어두면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생성돼 감자의 변질을 막아줍니다. 감자는 치즈와 함께 드십시오. 감자에 부족한 단백질, 지방, 칼슘을 채워줘 더욱 완벽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 만점 감자. 건강하고 맛있게 드세요.